안녕하세요. 20살을 위한 6가지 금융상식 6 6 네, 이번에는 어떤 사연으로 시작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명자입니다. 서윤입니다. 뭉뭉 람보르 가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19세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능을 마친 기념으로 땄던 운전면허증을 품에 안고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생각은 아니었고요. 정말 잠깐, 아주 잠깐만 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노래에 너무 신이 나게 박자를 탄 탓인지 정차 중이었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서행 중이었던 차라 다행히 크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버린 차가 고가의 외제차였다는 거죠. 사고가 난 것도 무서웠고 고가의 차량인 것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잠깐. 자, 오늘의 사연은 분위기에 맞춰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잠깐 멈춰봤는데요. 두 분, 어떠세요? 사연만 들어도 손에 막 땀이 나는데요. 일단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빠 차를 몰래 끌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어떻게 처리할지, 왜 그랬는지 사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몰래 자동차를 탄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엄청 혼났지만 다행히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 등 금전적인 부분은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운전은 학원에서 연수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사연자 아버님께서 자동차 보험을 가족 보험으로 잘 돌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다행입니다. 자, 운전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보험이 아닌 가족 중 누가 운전을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사고를 내긴 했지만 보험 처리를 잘 할 수 있었던 정말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 집도 자동차 보험이 가족 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면허를 따면서 바꿨거든요. 차가 안 되면 그냥 하나만 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족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족 보험으로 다 들어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운전을 했을 때 주차하다가 이웃집 차를 긁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 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있는지도 몰랐고 중요하다고도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보험이라는 거 그냥 광고에서 많이 보기만 했지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금융상품이거든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자, 사연에서처럼 일정 금액을 일시불 혹은 나눠서 미리 지불을 하고요. 혹시 모를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은 알고 있는 보험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건강보험이요. 병원 갔을 때 주민번호랑 막 다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저는 보통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암보험 등이 있지 않나요? 네,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개인보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민들을 가입시키는 보험이 바로 사회보험인데요.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라는 거 있죠. 국민건강보험, 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보험이 바로 개인보험입니다. 보통 광고에서 많이 보는 보험들도 개인보험이고요. 자, 보통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대상과 항목에 따라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실비보험이요. 작년에 어머니가 다치셔서 입원을 했는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을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아파서 사용하게 된 이 의료비들을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네, 이 실손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항목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보험이죠. 자, 그럼 혹시 두 분은 보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렌트카요. 가족들이랑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아빠가 차 빌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차를 빌릴 때 보험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남의 차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차를 빌릴 때도 보험 항목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면 수리비로 정말 큰 돈을 지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갈 때도 보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 여행 많이 다니시나 봐요. 자,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못 가고 있지만, 뭐 국내로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자,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갈 때 혹은 국내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사고가 나거나 아플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행자 보험이라는 것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알아보고 선택하면 좋겠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놀러 갈 계획이 있다면 잊지 말고 체크 해보십시오. 자, 또 보험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한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다는 기사들을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범죄에 여러분들 휘말리지 않도록,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제도는 꼭 좋게만 사용을 하자고요. 언제 보험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이제 알았는데요. 보험회사도 많고 종류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보험은 보험회사에 따라 혹은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역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 보험이어도 내 차에 대한 보상은 얼마까지인지, 상대 차에 대한 보상은 얼마까지인지,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이런 식으로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금도 보장내역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자, 때문에 다양한 보험회사, 보험 상품들을 알아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보험 항목까지 추가로 더 들어있어서 돈을 많이 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운동화 살 때 굉장히 꼼꼼하게 비교해보잖아요. 여기저기 가보고 신어보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험 상품도 꼭 비교를 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어릴 때 보험에 가입하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준다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보험이니까 무작정 다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한 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9,900원 띠링띠링 보신 적이 있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금융센스 한 줄평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자동차 사고 사연을 시작으로 해서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금융센스 한 줄평 남겨주신다면요? 오늘의 금융센스, 보험이 살렸다. 사연자분, 자동차 보험이 살린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늘의 센스, 대형 사고를 중형 사고로. 보험은 아무래도 위험이 발생한 다음에 그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고를 피할 수 없지만 보험이 있다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너무 훌륭한데요. 자, 저의 오늘의 금융 센스는 위험도 관리할 수 있다 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하지만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처함으로써 관리할 수는 있어요. 아야,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것처럼 걸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혹시나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조심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자, 겨울에는 이제 눈을 맞으면서, 봄이 되면 또 꽃잎을 맞으면서 많이들 놀러 갈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여행 상품에 동반되는 보험 항목들도 잘 체크를 해서 안전히 잘 다녀오자고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안전!
안전!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등의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해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가 고의로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를 저지르자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적발 시 전가자로 전락하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보험사기, 하지도 방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로 연락 바랍니다.